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 법인 이필상 상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뵀는데 오늘 제가 사실 자료를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에 대한 이슈가 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풀어나갈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시장이 급락도 급등을 하면서 이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논의가 됐을 걸로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홍콩이나 또 중국에서 저희 시장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난 이번 달 들어서 급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 확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어쩌다 보니까 미중 간의 분쟁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보였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ADR 종목에 대한 폐장, 상장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게 증폭이 됐어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이거 연관되어 있는 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가, 예를 들어 텐센트를 분리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루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우려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한 키에 정리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이 몇 가지 두 개 정도의 이벤트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됐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국의 경제 부총리 부총리가 이 한 발언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소개가 잘 됐는데, 주로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냐면, 이 중국 기업이 해외 상장할 때 지원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이 회계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분기에 경제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융정책도 지원하겠다. 이런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기업과 관련된 간접적인 코멘트였어요. 이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4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번에 이제 리후 부총리가 금융안정위원회에서 발언한 것,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했던 걸 정리해서 나온 기사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유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리한 정책을 써야 하고, 또 수축성 정책을 쓰는데 신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규제를 했을 때 그 규제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고, 특히 자본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내놨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선행적으로 금융관리기관과 논의를 해라, 협조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장에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나왔던 규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뭐 교육기관도 그렇고, 이런 규제가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부처 간에 혹은 유관 부서들 간에 조율이 안 된 채 규제가 나왔다는 거를 많이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했던 거는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죠. 반독점이라는 굉장히 좋은 명분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건데, 다만 이 규제가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오더리하게 나오기를 바랬던 건데, 지난 1년 한 3분기 내내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라는 것은 반경기적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이 부정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이 고용을 못합니다. 고용에도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규제는 분명히 반경기적이에요. 이걸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봤었는데, 아직까지도 규제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바로 이번에 리후허 총리가 나와서, 부총리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한 큐에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이 주가가 하루에 20% 30%씩 오르게 된 배경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무님,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총리의 발언이 지금 앞으로 어떤 중국 주식이나 이런
이제 반등,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하는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정부가 관련된 정책과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 중에서는 지난 6개월 사이에 가장 전향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겠죠. 네. 또 중구난방식의 규제가 나오면 또 우리 기대를 저버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그 위상,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세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시진핑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규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단독점, 그다음에 큰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이라든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전에 맞겠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시그널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좋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상태로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규제 리스크를 우리가 없앨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전환점이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오늘은 시간이 없겠지만 이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 환경이 또 급변하고 있거든요. 틱톡의 존재라든지 네. 도인이죠. 이 기업이 중국에서 지금 파괴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내부 경쟁 환경을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제껴두고 일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총리의 발언은 규제 사이클의 어느 정도의 완결을 의미하지 않나 규제의 바닥을 지금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시장이 지난 이틀 동안 반응한 해석이기도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이제 지금도 뭐 지속되고 있지만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이번에 이제 중국 규제나 뭐 이제 상장 폐지 언급도 됐었고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 좀 양상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그게 지난 월요일 화요일 말도 안 되는 폭락을 갖고 온 이유죠. 네. 지난 주말에 지난주 후반인가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거를 이제 홍콩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듣고서 월요일 화요일을 패닉 셀링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좀 문의를 하고 했어요. 네.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중국 전문가들 저희 팀원들 간의 의견을 한번 다시 모아봤는데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가장 이제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한국 분들이 좀 보는 거랑 좀 뷰가 다른데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를 더 중시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 유럽과의 관계를요? 예, 왜냐하면 유럽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무역국이고요. 중국 관점에서 가장 큰 무역 지역이고 두 번째는 유럽의 주요 국가, 특히 독일과 지난 30년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왔죠.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중국이 러시아 편에 동참해서 전쟁 지원을 한다 이러면 유럽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고 기존에 오래되었던 좋은 관계를 맺었던 독일, 프랑스, 유럽 국가들과 등을 짓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개입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중국 내 전형적인 의견입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독일, 프랑스와 같은 그 유럽 국가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핵심 이해는 또 역시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그런 갈등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가만히 보면 내수를 지향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영토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모든 게 사실 자립자족이 가능하죠. 반도체만 제외하고 반도체랑 원유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자립자족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사고가 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보는 것은요, 뭐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지만 주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라든지 니켈, 코발트라든지 네. 이런 거를 해치는 방향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중국 관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에너지원이 끊길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튼 에너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뭐 생활할 때 뭐 지원을 할 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러시아에 대한 핵심 이해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커머더티를 네.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쟁 지원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 중국 역시 전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아무래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접촉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 물론 네, 확률 뭐 이 지정학 정세에 대해서는 뭐 확답을 확신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일반적인 의견이 그렇고요. 이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홍콩 증시랑 본토 증시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홍콩 증시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팔고 나갑니다. 근데 본토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또 트리거라고 이제 뭐 반등을 하는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한국에 거의 소개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 화요일에 그러니까 중국의 미 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어요. 그 글을 통해서 그동안의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자 한 거죠. 여기 이제 약간 그 일부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이 사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알았다. 그리고 전쟁 지원을 요청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루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대사의 얘기에 따르면 만약 알았으면 중국은 전쟁을 말렸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몰랐다. 사전에 몰랐다. 그리고 또 이제 글을 다 읽어보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그 또 지원도 하고 있고 지금 3차에 걸쳐서 인도적 물품을 지원을 했고 우리는 이 평화롭게 끝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에 기고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시장에서 좀 이해가 된 거죠. 아, 중국의 입장이 약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물론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지금의 스탠스는 그런 거죠.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그레션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논지를 보여준 것.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을 미국 대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을 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지난 이틀 사이에 또 반등하게 된 중요한 어떤 모멘텀, 그 캐탈리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러시아와 그 유럽 간의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 아마도 뭐 유럽은 미국 편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 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특히 미중 간의 분쟁 하에서는 유럽과 적을 지면 안 되죠.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유럽을 중립국가로 만들어놔야죠. 미중 분쟁 하에서 유럽 지역이 미국 편에 완전히 쏠리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번에 러시아에 참전을 하게 되면, 그 틀이 깨지는 거죠. 그럼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유럽의 관점에서도 중국이라는 국가가 미국만큼이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건가요? 사실 독일과 중국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이나 저 역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항공이 자유로웠을 때 가장 빈번한 그 뭐 횟수 비행기 횟수 뭐라 그러나요? 그거 뭐 출항 횟수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요, 상해랑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네, 그 양 지역에 수많은 비행기가 오가면서 누굴 실어날렸냐면 비즈니스맨들을 실어나른 거죠.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기계 산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들 또 실무자들이 와서 상해에 와서 뭐 상해 자동차, 상해 기차죠.에서 어떤 협의를 하고 돌아간다거나 그 독일은 한 30년 전부터 중국에 경제적 이익을 많이 쌓아왔죠.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등등 해서 이미 30년 전부터 특히 20년 전부터는 이미 확고한 이해를 쌓아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독일의 성장의 지난 20년 동안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중국으로의 그 정밀 기계 및 자동차 수출에서 나오는 거예요. 독일 입장에서도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독일을 통해서 선진화를 계속 추구를 했거든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까지 올라온 배경 중에 하나는 일본과 독일 엔지니어들의 힘이 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역시도 고마워한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건 유럽의 중심은 독일이죠. 독일 국가와 등을 질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그동안 사실은 꾸준히 해왔어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2016년인가요? 그때 디젤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연비를 속이고 네. 말도 안 되는 사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당시 메르켈 총리가 다른 국가도 아니라 미국도 안 가고 독일에 와서 사과를 했었죠. 네,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렇죠? 근데 중국이 그걸 또 문제 삼지 않았어요.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하나 이제 중국과 독일 간의 오랜 동안의 어떤 관계, 친선 관계를 좀 대변하는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언론, 특히 이제 서구 언론들에서 이제 반영하는 그 지정학적인 관점에 비하면 저희가 이제 중국 내에서 보는 것은 또 다른 관점으로 많이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홍콩 증시를 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항셍지수가 엄청나게 빠지고 또 이번에 또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너무 심하게 주는 좀 이제 지수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좀 배경이 있을까요? 안에 이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홍콩 중국 지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홍콩 거래소의 H 지수를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하나는 이제 시클리컬한 측면이 있고 하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 시클리컬한 측면은 뭐냐면 현재 H 지수 안에 인터넷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8페이지, 8페이지쯤 보여주시겠어요? 네. 8페이지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예. H지수에는 인터넷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 JD, 네티즈 같은 인터넷에 기반을 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30%를 아마 넘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전 세계 인덱스를 보시면요. 생각보다 인터넷 기업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뭐 15% 뭐 이 정도일 거고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에서 인터넷 기업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과연 이 중국을 대변할 수 있는 지수이냐? 우리 중국에 요즘 성장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배터리 쪽에서는 CATL, 네. 태양광에서는 뭐 롱지 이런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시크리컬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인터넷 산업이 여하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규제도 있었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규제 사이클은 이제 끝난 것 같지만, 또 내부 경쟁 사이클이 있어요. 네. 아주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데, 또 그게 마침 가장 많은 인덱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좀 더 이제 뭐랄까요. 이제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H지수에. 네. H지수는요. 중국 거래소의 3분의 1만을 반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상해 거래소, 선정 거래소가 있죠. 절대 작지가 않아요. 이미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홍콩을 능가를 했습니다. 원래 상해 거래소는 굉장히 컸고요. 선정 거래소가 뭐 굉장히 약진을 하면서 지금은 이미 홍콩 거래소를 능가를 했어요. 예. 네. 근데 우리가 H지수를 보면요. 중국의 3분의 1만 보는 거죠.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 예. 그렇잖아요. 한국을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코스피를 보면 사실 한국의 산업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S&P 500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국의 산업을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H지수를 보면 중국의 산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우선은 네. 이 홍콩 거래소가 본토 거래소보다 오래전부터 빠르게 성숙돼 왔었죠.
그러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본토는 사실은 존재가 없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기준이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퀄러티나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인데요. 네. 이 지난 20년 동안 큰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규모면에서 이미 그걸 능가를 했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옛날 10년 전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 이상 H지수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을 얘기를 할 때 네. H지수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 대안이 없어요. 완벽한 대안이 없어서 저도 조금 망설여지는데 그나마 중국을 좀 더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CSI 300. 그러니까 본토의 선정과 상해의 네. 주요 기업들 300개를 모아놓은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좀 더 중국을 잘 대변하는 것이지 H지수가 대변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그 H지수가 지난 1년 사이에 한 35%가 빠졌어요. 근데 본토 상해지수는 한 1년 사이 마이너스 6% 빠졌고요. 차이가 크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CSI 300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좀 퍼포먼스가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 15%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H지수를 보면 일부만 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이제 숫자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요. 그 홍콩 항셍 지수에 그렇게 인터넷 기업이 많으면 사실 뭐 미국에서 막 성장주에 대한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그 항셍이 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벌어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서는 어떤 관점에서는 H 지수는 테마 지수랑 비슷한 테마 지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리 지수가 아닌 거죠. 아... 국가 지수는 수만 그 나라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인터넷도 쓰지만 자동차도 타고 그다음에 뭐 마우타 술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여가 활동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게 그 국가의 지수이고 그 국가의 지수는 나름대로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아주 경제 위기가 찾아오진 않는 이상은 네. 큰 이 정도의 1년에 30% 조정을 받는 국가 지수가 많지는 않죠. 네. 네. 근데 오히려 홍콩 네. 지수는 테마 지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또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전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푸스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영업 중단을 한 상태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 위드 코로나와 제로 코로나 지금 뭐 그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자료 한 12페이지 보시면요. 네. 이제 한 매일 한 1,000명, 2,000명씩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2년 사이에는 거의 전무하다가 최근 2월 말부터 해서 이게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숫자를 보면 좀 우습죠. 14억 인구에서 얼마 안 되는 발생자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한 걸 보면 한 명이라도 나면 그 지역을 낙다운을 시켜버리거든요. 여기 낙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에서 못 나가고 그 지역에서 네. 못 나가게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공장은 문 닫아야 되고 심지어는 음식 배달도 안 돼요. 이런 정도의 하시한 아주 엄격한 락다운을 해왔었거든요. 이게 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만약에 중국 전역에서 이런 식의 락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럼 경기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한 락다운보다 훨씬 더 하시한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아직도 논쟁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네. 근데 저도 지금,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랄까,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 14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이 과연 위드 코로나 정책이 가능할까? 지금 많은 사람이 회의적이긴 한데 우선은 이런 회의가 있죠. 이 중국에서 쓰고 있는 백신은 비활성화 백신입니다. 이거는 그냥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효능이 떨어져요. 예. 다만 좀 안전합니다. 오랫동안 검증이 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예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맞아야 돼요. 두 번, 세 번. 4차까지도 맞아야 되는 네. 그런 종류의 백신들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걱정스러운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신저 RNA는
훨씬 더 효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비가 안 돼 있느냐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양제 쓰겠네요. 영양제. 영양제는 네. 아니고 백신의 역할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 백신 이 바이러스랑 컨택을 했을 때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증으로 발전할 확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를 확률이 결국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것이고요. 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이터를 좀 보면 없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현재 있는 비활성화 백신뿐만 아니라 부스터샷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이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즈페이라는 그 백신 회사, 중국에서 한 세네 개 정도 백신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사가 최근에 유전자 제조와 단백질 백신을 승인을 받았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부스터샷으로 좋은 기능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도 지금 풀리고 있는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슬로비드, 이것도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죠. 이거는 이제 치료제로서 예방은 아니지만 실제로 네.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지금 이 중국의 백신 이 코로나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백신의 상황이고요. 재미있는 거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중국 홍콩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홍콩 사례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 홍콩에서는 이제 이 바이온텍이랑 화이자죠. 화이자 백신이랑 그다음에 그 사이노백 중국 아까 말씀드린 비활성화 백신 두 개가 같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요.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양쪽이. 네.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지금 난리거든요, 홍콩에서. 네. 저도 지금 언제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통계를 홍콩 정부가 지난주 말에 내놨어요. 좀 재미있는 통계인데, 재밌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통계인데,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사망자의 거의 대다수는 백신 미접종이다. 그리고 백신을 두 번 맞고요. 네.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확률이 그래서 걸렸을 때 네. 사망에 걸릴 확률이 0.01%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감 수준이죠. 독감 수준까지 백신을 맞으면 그리고 좀 건강하다면 좀 젊다면 아무튼 뭐 이렇게 중장년층 정도 된다면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치명률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에 백신이 절반 절반인 거죠. 절반은 화이자, 절반은 사이노백. 그럼 지금 현재 홍콩의 케이스와 중국의 케이스는 백신은 동일한 환경인 거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는 네. 중국에서는 메신저 RNA 백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본토에서는 두 개의 백신이 풀렸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활성화 백신, 사백신이었고요. 지금 새롭게 승인받은 게 이 단백질 백신, 유전자 제조업 백신이고 여기에 추가로 지금 메신저 RNA 중국 버전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뭐 이슈가 있어서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백신 환경은 있기 때문에 홍콩과는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나마 이렇게 최근의 데이터 중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만한 사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있으면은 저희가 에너지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의외로 그 중국과 유럽 간의 관계가 생각보다 좀 가깝다는 부분도 저도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지 못했던 영역인데 처음 들었던 거 좀 네. 신선했고요. 그리고 중국에 사실 코로나 락다운에 대한 공포가 조금 있는데 방금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약간 있다 정도 네. 그게 좀 네,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90% 0.01% 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끝났고요. 자, 세 번째 하나금융투자 전내용 부장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고 잠깐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